편견, 직장에서의 편견, 가정에서의 편견, 세상 모든 편견들을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편견 제로. 안녕하세요, 편견 제로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많은 편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여성들은 위트 있는 남성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재석 씨, 네. 그 가수비가 덮고 자는 이불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Come on, yo! Come on, yo! 개그맨이 다 웃길 거라는 편견 버리세요. 먼저 저희 제작진들은 학교에서의 편견을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야, 진짜 재밌지 않아? 진짜 재밌지 않아? 완전 재밌다. 오늘 우리 학급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영민이 돈 27만 원이 없어졌어. 선생님은 너희를 믿는다. 솔직히 얘기하면 선생님이 용서해 줄 거야. 다들 눈 감아. 영민이 돈 가져간 사람 손들어. 그렇지. 우리 반은 아닐 거야. 선생님은 너희를 믿는다. 아, 영민이 돈 가져간 거 본 적 있는 사람 손들어. 이종호 나와. 예?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왜 솔직히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봐줄 거라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은 심리수사의 달인입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는 길거리에서의 편견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이고, 여기가 어딘겨. 아, 할머니 많이 무거우시죠? 아, 어디까지 가세요? 아이, 총각, 나 홍대까지 가요. 홍대 잘 됐네. 저도 홍대까지 가는데. 이렇게 고마울 때가. 가시죠 할머니. 이거는 챙기셔야죠. 아, 그러네. 예.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자기 일은 자기가 스스로. 네, 이번 시간은 제로맨이 간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제로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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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맨 이문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을 편견을 깨고 새롭게 사용하고 있는 현장에 다녀와 보았습니다. 아, 예. 먼저 편견을 깬 물건입니다. 휴지를 다 쓰고 나면 이 남는 휴지심. 예, 예. 이 휴지심을 편견을 깨고 명암꽂이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 지저분한 선을 정리하는 선정리 케이스로도, 핸드폰을 고정시키는 핸드폰 거치대로도, 정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거 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편견입니다. 이런 거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 그렇죠. 아, 예, 예, 예. 나와주세요. 여러분, 중요한 약속은 있는데 시간과 돈이 없다고요? 이럴 땐 편견을 깬 휴지심으로 급속 파마 하세요. 대단합니다. 예. 다음으로 편견을 깬 새로운 아이템입니다. 네. 이겁니다. 아, 이거 그냥 낚싯대. 네, 아닌가요, 이건? 편견입니다. 편견쟁이. 네. 여러분, 여행 가서 혼자 셀카 찍느라 많이 힘드셨죠? 여행은 다녀왔는데 어딜 갔다 왔는지 모르는 이 수많은 셀카들. 예. 어딜 갔다 왔는지 전혀 모르겠죠? 예. 이런 거 버리세요. 이제 편견을 깬 낚싯대만 있으면 충분하니까요. 이 낚싯대에 사진기를 붙여주면 끝입니다. 불국사에 갔을 때도, 말린 장소에 갔을 때도, 앞에서 찍을 때도, 뒤에서 찍을 때도, 위에서 찍을 때도, 아래에서 찍을 때도, 안 돼요! 여기는 안 돼요! 잡혀갑니다! 여러분, 편견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제로맨이 가자! 지금까지 편견 제로였습니다. 편견 제로!